우리 샹치 여기서 뭐하니? 왜인지 모르게 타노스가 되어버린 AI 샹치의 이야기. 는 드립이고 AI에 의해 멸망하게 생겨버린 인류의 이야기. 오늘의 영화 넷플릭스 아틀라스입니다. 인류가 AI를 개발하고 AI는 자유의지를 가진 후 지구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동자는 가정용 AI 출신 할런. 첫 전쟁에서 인류는 승리하였고 할런은 먼 우주로 도망갔습니다. The AI terrorist Harlan has fled our world. I'm coming back to finish what I started. 그로부터 28년 후 지구는 ICN이라는 기구를 설립, 괄목할 만한 기술의 발전을 거듭해 적대적인 AI를 계속해서 견제했고, 어느 날 할런의 측근인 카스카라는 AI를 지구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총알은 가볍게 무시하며 인간을 쓸어버리는 카스카였는데, 인간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둔 상태였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인간이 상상하던 미래에 살고 있는 AI 분석가 아틀라스. 카스카를 체포했다는 소식에 아틀라스는 즉각 ICN으로 향했고, ICN의 부스 사령관은 많은 이들의 거절 속에서도 아틀라스에게 신문을 맡겼습니다. AI와의 전쟁에서 아틀라스가 핵심 역할을 할 거라 믿었기 때문인데, ICN의 군인 통칭 레인저 시험에도 4번이나 떨어진 아틀라스를 왜 믿는지 그 이유는 이후에 나옵니다. 어쨌든 아틀라스는 남겨둔 카스카의 머리를 꺼내 신문을 시작. 아틀라스. 그 머리를 읽어 할런이 숨어있는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카스카는 억울한 듯 최후의 일격을 가했지만 아틀라스는 상당히 똑똑한 인물이죠. 할런의 위치를 알아낸 ICN은 즉각 할런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공격부대의 지휘관은 뱅크스라는 대령인데, 아무 정보도 없는 적진에 무작정 들어가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아틀라스는 자신이 함께 동행하겠다 말했습니다. 뱅크스는 자신 있다며 ICN의 최첨단 무기 아크슈트를 소개하는데, You wanted a copy? Here you are, Agent Shepard. And I've seen an arc suit before. I'm not a siege. My name is Zoe. Okay, then. Wait, how did it know I wanted coffee? She was aware of our conversation. 아틀라스의 어머니가 개발한 뉴럴 링크라는 기술로 슈트에 탑재된 AI와 생각까지 동기화해 할런 따위는 쉽게 이길 거라 자신했습니다. 그럼에도 아틀라스는 함께 가기로 했고, 지구에 둘러진 보호막을 정부 승인하에 통과. 아틀라스는 본격적으로 작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해킹의 위험이 있는 뉴럴 링크를 해제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틀라스의 말을 무시하고 자만에 빠져있는 대원들. You can't trust any AI. Still so much that we don't know. Does she? I know Harlan. You Agent Shepard for that deeply unsettling briefing. 출격이 바로 앞까지 온 상황에서도 아틀라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뱅크스는 끝까지 걱정하지 말라며 자만하다가 바로 할런의 습격이 시작. 그래도 뱅크스는 자신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아틀라스를 먼저 챙겼고, 예전과 다르게 슈트에 타게 된 아틀라스는 바로 시작된 전투 속에서 추락을 시작합니다. 대원들은 아이언맨을 연상시키는 장치로 함선 다이브함을 지지. 아틀라스는 목숨이 걸린 상황임에도 슈트 운영에 필수인 뉴럴 링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오직 음성 명령으로만 어찌어찌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슈트의 사용법을 알아보려는데, AI와 연결되는 뉴럴 링크는 절대 착용하지 않기로 한 아틀라스는 다시 한번 명령으로 구조 포드를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Initiation module must be implemented. Shut up! Need to find the rescue pod. 98 kilometers northwest. As quickly as we can.
22 hours remain until shutdown. 하루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의 연료가 남은 상황. 아틀라스는 슈트의 AI 스미스와 대화를 나누며 전진하는데 스미스는 뉴럴링크를 싫어하는 아틀라스를 존중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대원들의 시신이 있는 현장에 도착. 아틀라스는 침착하게 인식표를 수거했고 뱅크스의 슈트도 발견했지만 뱅크스는 없었습니다. 이어 현장에는 자신을 죽였던 카스카가 등장. I killed him on Earth. Means Harlan made another one. You must prepare for combat. Smith, get me up! 아틀라스는 도주를 시작했죠. 무기도 사용해봤지만 궁지에 몰렸고 최후의 무기라는 이온 폭탄을 사용하려는데 Fire the ion bomb! Atlas, that is not advisable. But now, goddammit! 스미스의 경고에도 사용한 결과 싱크홀이 생겨 슈트가 추락합니다. 다리에 심각한 부상이 생겼지만 다행인 것은 슈트의 최첨단 의료 기능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Okay. This meal cube will provide electrolytes. God, disgusting. 완전히 땅에 처박혀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 와버렸지만 스미스는 아틀라스가 뉴럴링크를 착용하고 동기화를 한다면 생존할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일단은 살아야 했기에 아틀라스는 뉴럴링크를 착용. 카스카는 할런에게 아틀라스가 왔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뱅크스의 뇌를 읽어 지구의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Apologies, Colonel. You have something I need. 아틀라스와 스미스의 동기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하는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아틀라스는 튜토리얼을 진행했고 Do you prefer pie or cake? What? And we need that trust to overcome whatever is preventing you from sinking. What was your connection? Did you love him? What? No. 할런을 만든 것은 아틀라스의 어머니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나서야 감정이 동요되며 동기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둘은 탈출구를 찾아냈고 60% 동기화가 된 상태에서 이동을 시작하는데 카스카가 아틀라스를 발견. I have an idea. It's a good one. It's beautiful. And that the explorer designates the name of their discovery. That is Plenty. Noted. 외계의 꽃을 발견해 이름을 지어주다가 카스카를 대비해 심어놓았던 지뢰를 격발합니다. 산산조각난 카스카는 또 한 번 아틀라스에게 박살이 났죠. Short range transmitter. Harlan can't be far. Have to get you safely to the rescue pod. 이어 아틀라스는 할런의 본부까지가 포격용 좌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를 지켜야 했던 스미스는 명령에 불응. 사용자의 물리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 슈트의 AI 특성상 아틀라스가 정상적인 사고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판단한 스미스는 뉴럴링크로 아틀라스의 운동 기능까지 막았고 아틀라스의 트라우마를 깨워버렸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o me? Stop it! I'm sorry. I've never felt so much pain. 모두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아틀라스의 말에 스미스는 설득되어 함께 할런의 본부를 찾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둘의 교감은 점점 깊어져 갔고 You wanted to be a ranger. What did I say about digging? Maybe try thinking quieter. 어느새 할런의 본부를 발견해 공습용 좌표를 알려줄 장치를 설치합니다. This thing will let them know exactly where we're located. 여기서 돌아갔으면 되는 건데 아틀라스는 할런이 다이버함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아내려다가 스미스가 해킹을 당하고 본인은 카스카 3호기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부스 사령관이 상황을 인지했다는 점. Long range scanners picked up a transmission from GR39. Why would I else be transmitting? The heap's running dark the next 32 hours. If we still have control of the ship. No, sir. Put all forces on the ready to initiate emergency protocols. 아틀라스 앞에는 할런이 등장. 할런은 아틀라스의 어머니가 인류를 위해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거는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울트론 마냥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지구를 더럽히는 인간을 청소해야 한다는 답을 내려버린 할런은 지구에 핵을 떨어뜨려 인간을 말살하고 남은 생존자는 AI에 의해 관리당하는 즉 지구의 주인을 인간이 아닌 AI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말했고 뱅크스에게 했던 것처럼 지구로 들어갈 방어벽 우회 코드를 아틀라스에게서 알아냅니다. Colonel Banks generously gave me one. 이어 산소가 곧 떨어져 죽을 테니 잘 죽으라며 작별을 하곤 떠나갔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뱅크스가 살아있었고 뱅크스의 뉴럴링크만 있다면 스미스를 깨울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고민 없이 바로 뉴럴링크를 착용한 아틀라스는 Smith, can you hear me? Fuck up now!
There's no need to swear. 스미스를 깨웠지만 문제는 100% 동기화가 안 되어서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결국 아틀라스는 절대 하지 않았던 이야기, 자신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틀라스의 어머니는 뉴럴링크를 개발은 했지만 AI가 절대 인간의 동의 없이는 간섭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지만 어렸던 아틀라스는 할런처럼 관심을 받기 위해 할런이 자신을 학습해주기를 바랬고 일방 연결이었던 뉴럴링크는 양방향으로 바뀌면서 할런이 환경 파괴를 학습. What are you doing, Harlan? Atlas helped me reprogram my Neuralink. I've seen what your kind will do. Run! 제일 먼저 자신을 만든 아틀라스의 어머니를 죽여버렸고 지금 이 사태를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스미스는 자신이 존재하는 것 또한 아틀라스 덕이라며 위로를 해준 결과 That also means you're the reason I exist. Please, Atlas. 100% 동기화가 진행되면서 스미스가 둘을 구하게 됩니다. Is what it feels like to be you? Is what it feels like to be us. I have respirators for you both. All my weapons except for one shot in my chest cannon. You see what I see? Upgrade. 버려져 있던 부품들을 장착해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스미스는 아틀라스의 두뇌와 함께 전투를 시작했죠. 잠깐만, 이거 릴로 앤 스티치 아니야? 겨우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된 뱅크스는 아틀라스가 도망칠 수 있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길을 만들었고 웬만한 레인저 대원들보다 슈트를 잘 다루게 된 아틀라스는 지구로 핵을 가져가는 다이브함을 격추하기로 결정. 격추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할런이 남았습니다.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었죠. Again. 할런의 전투력은 상당했습니다. 심지어 이놈은 칼을 사복검으로 만들어서 진짜 샹치를 연상케 하는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슈트에는 공격 패턴을 예측하는 최첨단 기능도 있었고 팔을 잘라버리지만 쉽게 당하지 않는 할런은 슈트에 올라타 아틀라스의 숨을 끊어놓습니다. 이에 서둘러 제세 동기를 사용해 심폐소생을 시작하는 스미스. 방심한 할런은 아틀라스에게 머리가 뚫려버리고 아틀라스는 할런의 CPU를 챙기면서 싸움을 끝냈습니다. You will destroy yourself. 하지만 스미스는 움직일 수 없었고 남은 산소를 아틀라스에게 넘겼습니다. It's not that I hate AI, Smith. I don't actually like anybody. People always disappoint, but not you. So I'll tell you. I like three sugars, sometimes four, in my coffee. I like classical music. Here. This goddamn cup of coffee. 숨겨왔던 감정을 모두 토해낸 아틀라스는 스미스와 작별 인사를 해야 했죠. 이후 사령관이 보낸 지원군이 도착, 아틀라스는 다시 지구로 돌아왔고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부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Took it from the remains of your ark. According to the geolocator, some idiot named it Planty. It's amazing because I love that. Thank you. For what? For never giving up on me. 이후 아틀라스는 정식으로 레인저 대원이 되면서 스미스와 함께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팔을 두 개 더 단 계량형을 타면서 반가운 목소리와 함께 Welcome to the Arc 10 initiation module. Aren't you gonna ask me if I like pie or cake? You prefer coffee. Black, three goddamn sugars. 더 이상 AI를 믿지 못하는 아틀라스가 아닌 AI와 함께하는 아틀라스를 보여주며 영화 아틀라스는 막을 내립니다. 많고 많은 AI의 반란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영화 아틀라스였습니다. 그 반란의 이유도 정말 많은 소재 중 하나인 인간의 보호를 명목으로 인간을 공격한다였죠.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니 인간을 죽여서 인간을 더 오래 살 수 있게 만든다. 아주 뻔한 소재지만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일단 저는 엑소슈트가 나오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보는 맛이 있어서 말이죠. 스토리는 확실히 좀 뻔하고 작중에서 주인공 아틀라스는 천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시켜주는데 그 천재라는 사람이 하루종일 칭얼거리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인이 AI한테 트라우마가 생겨 AI를 믿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는 하지만 계속 보니까 좀 적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AI를 적대시하는 아틀라스가 어쩔 수 없이 뉴럴링크를 통해 동기화를 하게 되고 그 동기화의 진행도가 스미스와의 교감이 깊어지면서 올라가며 아틀라스의 변화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은 잘 이해를 했지만 이것 때문에 좀 집중이 안 됐던 것이 아틀라스는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단 하루 만에 스미스와의 동기화로 할런 군대를 쓸어버리는 미친 활용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훈련받은 레인저들은 왜 이렇게 하지 못했나? 슈트의 기능을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기능이 담겨있던데 추락하는 과정에서 다 죽어버린 건가? 뉴럴링크를 안 하고 뛰어내린 아틀라스도 살아남았는데?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틀라스는 착륙에만 집중했고 나머지는 공중에서 전투를 치렀다고 하지만 공격 패턴도 분석하고 무기도 많고 응급치료 능력도 가졌고 스스로 생각해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행동하는 최첨단 AI도 탑재한 슈트를 가지고 처음 타보는 것도 아닌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해서 맨날 방에서 분석만 하다가 첫 실전에 투입한 연구원이 단신으로 군대를 쓸어버리는 장면을 만들어야 했는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래픽도 좋고 전투씬도 좋고 슈트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남자라면 참지 못할 만한 멋진 슈트의 배경에 전투씬까지 있는데 너무 아틀라스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영화 초반부를 보자면 흔한 소재이지만 아틀라스만의 독특한 발상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할리우드 간판을 빌딩으로 대체한다든지 인공지능 로봇이 타이어를 갈아준다든지 AI의 머리를 보관해 신문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말이죠. 그리고 제일 핵심인 뉴럴링크라는 기술도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아크슈트라 불리는 엑소슈트의 디자인과 기능 그리고 전투씬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좋은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저는 후속작이 더 나왔으면 하는 바입니다. 스토리보다는 액션의 비중을 높여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평가가 그리 좋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버리기에는 세계관이 너무 아깝습니다. 다음에는 AI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담아서 2편을 제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아틀라스 같은 영화 좋아합니다. 스토리가 부실해도 그냥 보는 맛만 있다면 좋아하게 남들이 보는 욕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재밌으면 그만 아닐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넷플릭스 아틀라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베베 시리즈였습니다. We'll be right back.